예, 안동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 일단 소개부터 좀 하시죠. 소개. 예.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박근혜 대통령 후속 연장 절대 안 된다. 이 저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여기 현장에는 우리 애국단체 모두 다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이제 그 이유가 모두 다 온 국민들이 거의 다 알다시피 사기 탄핵이었다 하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예. 단지 현재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좌파들이 현재 완전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문화계 재반 분야를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실된 어떤 사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장에서도 우리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이것은 밝혀져야 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최근에 밝혀집니다. 사기 탄핵의 단초가 되었던 타브렛 PC가 이것이 JTBC에서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제 소유자 신혜원 씨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사기 탄핵에 대한 원초적인 것을 다시 재수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법적으로 이미 이제 조사할 마치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지금 연장시키지 않고서는 현 정권들이 대단히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을 연장하려고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당연히 막아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구속 연장 저지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기 탄핵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던 원초를 다시 확실히 조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하십시오. 예. 이어서 오늘 지금 2시에 같은 시각에 5.18 광주 사태에 대한 내용을 지금 지만은 박사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5.18 역사 이건 어저께 KBS에서 경찰 근거를 들이대면서 경찰 조사도 이게 북한 특수군의 침투가 아니라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내용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보도 자체가 예.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어떤 문서가 나왔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광주에서 백보 안부대에서 어떤 문서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걸 들이대면서 지금 5.18 광주 이 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계속 끌어나가기 위해서 헬기 사격 재조사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광주 사태는 분명히 북한 특수군에 의해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남한 내부의 교란 책동이었다 하는 사실이 지금 15년간 김만은 박사가 연구한 결과를 지금 발표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지엽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방부에다 임무를 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전면 제도사 이런 문제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야당이 지금 야당에게 바라는 것이 기울어진 우리 운동장에 우리 단체들이 부르짖는 상황을 우리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들은 분열이 일어나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예. 원초적으로 재조사하자. 예. 하는 문제하고. 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예. 북한 특수군에 의한. 예. 내란 폭동이었다. 예. 하는 사실을 밝혀주기를 야당이 앞장서주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 지금 앞으로 또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더 모아야 돼.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조갑제 그 칼로, 우리 대표가 그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도에 오셔서 이제 그 러시아의 임명을 받고 김일성이가 사주를 받고 이제 오는 빨갱이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예. 그 이 사람 이 민주 세력들이 빨갱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공산당이라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겸허하게 속여서 이제 그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하시면요. 예. 공산당들의 가장 우리가 배워야 어쩌면 역설적으로 그들의 선봉선전술. 예, 예. 이거 우리 보수 우익들도. 예. 정말 그걸 뭔가 그걸 알고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들의 선봉술은 아주 겸허합니다. 예. 광주 택시 운전사. 예. 서약이 문화적으로 광주 사태를 광주 민주화 시민운동으로 슬쩍 이렇게 덮어버리고 문화 선전 선동술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금 현재까지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애국단체는 이제 우리 역사적인 사실부터 우리 건국의 뿌리부터 확실히 우리가 사상적으로 우리 이념을 확고히 해야 되고 후손들한테도 명확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언론이 지금 완전 지금 동북 친북 언론으로 지금 민노총 언론 노조 산하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그 언론 자체를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거죠. 절대 그걸 신뢰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오늘 바라보는 눈을 올바로 바라봐야 될 것이다. 예.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1인 미디어 SNS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널리 전파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진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1950년 6.25도 남침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은 레전드라고 얘기했죠. 국제전을. 아무튼 우리가 진짜 목숨을 버려가면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장님의 의견은? 예. 지금 어저께 그 내용 이야기를 듣고 6.25가 우리의 내전이었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고서 정말 놀랐습니다. 예. 이건 너무 의의없는 겁니다. 예. 우리를 도왔던 16개 참전군과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유엔에 가서 이야기해서 이제 많은 우방국들이 과연 대한민국 우리가 목숨 바쳐가면서 도울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평창 올림픽도 지금 보이콧 하는 이런 사태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정말 아무리 친북 정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을 흔들게 되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온 국민들이 분개하고 걸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육군 3사 예비역 애국동지회 회장님이신 신기훈 회장님과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동 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